지난 23년간 창원 시장을 독식한 보수 진영의 선거 분위기가 이번 선거에서는 사뭇 다릅니다. 자칫 공멸의 우려가 있다며 불출마,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은 협의회와 도의원 후보에 이어 최근 지역 국회의원까지 안상수 후보의 불출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진래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도 당 경선 이후 공식 비공식으로 안상수 후보의 용단을 촉구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자기는 거부한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화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잇따른 사퇴 요구에 안상수 후보는 공천 과정을 문제 삼으며 사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안 후보는 경선 탈락 인사들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합리적 중도 보수 협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인 중도 보수 세력과는 언제든지 협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고. 두 후보 간의 설전 이면에는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들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주도권 싸움으로도 읽힙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한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규호 후보는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검증되지 않는 소문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사퇴하고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끝까지 완주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은 후보들 간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2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